네, 화요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리뷰에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그러게요. 같은데. 예. 주식시장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화요 리뷰 오늘의 주제입니다. 각 증권사의 코로나 리포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증시 영향 분석과 그 대처하는 자세는 이라는 주제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부터 가볼까요? 예. 네, 국내외 증시 흐름과 견해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 리뷰하면서 우리가 막 이런저런 소식 찾기 전에 리포트를 정말 열심히 찾아본 거는 전 처음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많이 봤습니다. 예. 어떻게 의견이 나왔을지 명석 앵커도 찾아봤고 저도 같이 좀 찾아봤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시장의 수급이 집중됐던 성장주의 흔들림과 그리고 또한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강해졌다. 이렇게 두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국내외 흐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달러의 강세, 금 강세, 여기다가 좀 말씀드릴게 비트코인의 강세. 안전자산이 비트코인이 되네. 그러면서 요즘에 이쪽에 안전자산은 아닌 것 같고 비교, 대체 예, 자산, 대체. 대체 자산 맞아요. 금융자산의 대체적인 요소로 대체 자산. 너무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요즘에 그쪽으로 좀 얘기가 많이 되면서 같이 안전자산 같이 움직이는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융자산 외를 좀 많이 보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외 쪽의 외신 쪽도 좀 많이 살펴봤는데 코로나의 얘기는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남의 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얘기고 근데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또 하나 이 뭐랄까요? 그 가격 부담에 따른 조정.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분석이 앞서서도 말씀드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뭐 우리는 진작부터 안 봤다라는 해외 어떤 지금 그런 IB 쪽의 얘기들도 있었고 좀 경기가 심히 걱정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의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외신 쪽은 나스닥 쪽에서의 기술주의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전 전반적으로 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기술주에 대해서 우리 증시에도 외국인들의 매도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구체적으로 하나의 증권사씩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 뭐 오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좀 아침에 본건 없었고요. 오늘 시장의 네네. 흐름이요? 예. 일단 다 떨어졌다. 네, 저는 뭐 어제 그러니까 뭐 처음에 저희가 오프닝할 때 검은 월요일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심리적으로 느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면은 저는 설명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냥 많이 그냥 떨어졌다. 그쵸.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고, 뭐 환율이 올랐고, 이거는 사실 최근에 어떤 추세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결집이 되어서 어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팍 분출이 됐던 그런 하루였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요. 예,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트리거가 하나 만들어졌구나.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만 이제 일본이나 우리 뭐 중국에서만 얘기가 될 것인가 싶었는데 미국 쪽에서도 영향이 좀 왔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수의 조정에 하나의 계기가 좀 마련이 된 거, 하나의 좀 흐름이 좀 이유가 생긴 것은 확실히 맞구나 하는 게 사실 미국 증시 하락에서 좀 많이 느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본 내용들이 바로 증권가에서 분석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24일과 25일에 각 증권사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명상할 것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네.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몇개좀 찾아봤는데, 일단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유진 투자 하더라고요. 증권 저도 봤는데. 네네, 예. 저희 둘이 좀 겹쳤던 것 같은데, 네.
저희 순서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KB증권부터 네. KB증권은요 계속해서 이제 이그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KB증권에서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많은 코멘트를 해주고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리포트가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의한 시장 조정에 대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분의 같은 경우는 여기 증권사에는 현재 주가 조정 과거와 유사하다. 뭐 지금 현재까지는 추가적으로 크게 지금 뭐 더 크게 확산되거나 달라진 게 없다. 현재 조정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증시의 과열권 그리고 원달러의 약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역시 달러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NH 투자자들은 한국 성장률의 경로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 성장률의 둔화에 대한 우려함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글로벌 경기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얘기를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요, 되게 전반적으로 긴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일단 현재 국내 증시가 외우내환을 겪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외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외우 내환이 다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외우는 중국에서 확산되면서 중국 쪽으로 수출 가능, 수출에 대한 타격이 국내 경제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내환, 국내 확산으로 인해서 국내 내수도 지금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흥국 자산의 회복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또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과도한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일부 성장주들의 버블 우려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그 이쪽도 힘들고 저쪽도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일단 지속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이 우려가 반전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신종플루 사태 그리고 메르스 사태와 비교를 했을 때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이미 그 상황을 넘어섰다고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선택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3월에는 금통위가 없고요. 4월에는 총선이 있고 또 금통위 위원들이 좀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5월까지 연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봤어요. 그래서 2월에 좀 조기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기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어떤 언론사는 이렇게 표현을 거의 종교가 되다시피 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지금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목이 과도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유진투자증권에서 본 것은 과도한 쏠림이 오히려 1차 때 코로나 사태 때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게 뭐냐면 다시 한번 2차 전지나 삼성전자 등 이 반도체 쪽이 더 집중화됐다는 거예요. 수급이 너무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이 나왔는데 오히려 유동성 정책이 나오는 경기 부양 정책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게 조금 더 수급이 분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선 좀 많이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그 분기점에 대한 어떤 시장의 성격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동성 정책이 나올 때가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도 눈에 띄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표현이 된 게 뭐였냐면 보이지 않는 적이 무서운 법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적이 무서운 법이다. 이거를 버블과 코로나로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좀 대표적으로 봤던 이 명성 앵커의 또 리포트는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올라왔던 자막을 띄워주시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네. 지금 현재 흐름세를 보가 되냐면 보다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IBK 투자증권이 나오네요. 코로나 19 2차 가이던스 요게 나오고 있네요. 그냥 제가 쭉 순서대로 할게요. 네네. 네. IBK 투자증권에서는 과거 질병 사태랑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사스랑 메르스 때 진행 기간이 3개월 정도였대요. 근데 코로나19가 현재 한 달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 질병 사태처럼 간다면 한 두 달 정도, 그러니까 4월 말 정도까지는
진행이 될 것이다. 그 즈음에서 이제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스 때는 경기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의 낙폭이 30%까지 갔었고, 메르스 때는 하방 리스크가 적어서 14%까지 갔었는데 현재 7% 하락 중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어떤 흐름들,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많이 지켜봐야 이거 연동을 한번 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심리 쪽에 집중을 했는데요. 코로나19의 위험 수위가 사실 처음에 추정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아진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든가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월 말에 급락했을 때가 1차 전초전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중국의 춘절이 끝나고 나서 중국이 좀 급락으로 개장을 했었잖아요. 그때가 만약에 2차전이었다면 그 이후에 빠르게 회귀를 했다는 점이 오히려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미국 증시가 다시 전고점 랠리를 고점 경신 랠리를 지속을 했고, 국내 증시도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은 악재에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금융 투자 쪽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을 해서요. 시장 바닥이 2050선 정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PBR이 0.84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에 그 즈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마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지만 여전히 V자 반등은 좀 무리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양대 지금 현재 바닥 한 번 더 쳤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들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안 나오네. 예, 알겠습니다. 바닥을. 예, 예.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2차에서 다시 한번 충격을 좀 받은 그런 모습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해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아쉽지만, 증권사에서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해법에 대해서는. 예, 예, 예. 예. 아,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각국의 경기 부양책, 이쪽에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네. 중국에서도 이번에 양회가 결국 연기가 됐잖아요. 네, 네. 거기에 되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는데 양회가 연기되면서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열렸을 때 오히려 그때 환경이 좀 잘 만들어져 있다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더 추진력을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앞서서도 그 유진투자증권 얘기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은행에서 27일에 이제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인데 거기서 얘기 그 근거로 든 게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다음 달에는 금통위가 없고 4월에는 총선 때문에 좀 정신이 없을 거고 5월까지 그럼 미뤄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추경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누적이 된다면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은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들을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좀 시장에 대한 시각들 많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럼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시장 안정을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은 이라고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는 대신증권의 다른 걸 지금 살펴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증권가의 시각은 뭐냐면요. 일단 이거 같습니다. 공포 심리에 대한 부분은 최정점을 다르긴 했지만 2차전으로 돌입됐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코로나 확산에 따른 2차전에 돌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있어요. 심리적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대신증권에서 변곡점은 3월 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것은요. 확산 추세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그 심리가 안정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지금 결론으로 도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2차전에 돌입이 됐다는 점, 여기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분기점은 수급적으로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가장 얘기를 하고 달러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이제 확산, 코로나 확산 여부가 잦아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점은 좀 여기서 풀어나가고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과제들은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네. 확산세가... 뭐 다 추가적으로도 없죠? 추가적으로도 그쵸, 얘기가 뭐, 있지 않나요? 근데 이해도 당연한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다라고 이해도 되는 게 네. 확산세가 줄어드는 거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뭐 달러 강세가 약화되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을 만들었던 그런 요소들이 다 완화가 돼야 되는데 결국 그게 완화가 되려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뭐 당연한 얘기를 증권사에서는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네. 아, 근데 뭐 네.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부정적인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하고 저도 당연한 얘기 말고는 생각이 안 들고 아마 보고 계신 분들도 그것만 뭐 다들 기원을 하고 계실 거예요.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당연히 뭐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빨리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를 이겨내야 하는 그게 지금 현재 국내 어떤 모든 현안들보다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만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된다면 뭐 지금은 뭐 지금으로서는 어떤 해석이나 이런 거 필요한 결론은 이거네. 어떤 그런 거 할 것보다는 지금 현재 흐름을 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상황이라고 뭐 정리를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저는 그런데 네. 뭐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도 많겠죠. 네. 네. 뭐 참고적으로 말하면 저는 꾸준히 봤던 건 달러였습니다. 달러가 좀 위로 올라가면서 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의 흐름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 있나 보다라면서 좀 살펴보는 흐름인데 좀 안 좋게 됐네요. 그다음부터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시장 상황들을 정리해볼 필요는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화요일부터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